루시타니아호 사건. 1915년 5월 7일 영국 호화역 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에 격침된 사건. 아일랜드 남방 해상에서 어뢰에 의한 무경고 격침으로 승객 선원 1957명 중 1192명이 죽었다. 그 가운데에는 당시 중립국이던 미국인 128명이 있었다. 미국은 이에 강경하게 항의하고 국내의 여론도 반독일 쪽으로 굳어갔다. 독일은 루시타니아호가 군수품을 싣고 있었다는 것을 격침의 구실로 내세웠으나 그 뒤에도 독일의 잠수함전이 격렬해지자 1917년 미국은 독일에 대항하여 참전하게 되었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